그러니까 영유왕은 수나라와의 전쟁으로 국력 소모가 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와는 유화책을 써서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개소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연개소문은 당나라가 언젠가는 침략해 올 것이므로 이런 상황에서 유화책을 쓰는 건 미봉책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연개소문은 대당 강경론자였던 것입니다. 이 조선상고사를 쓴 단재 신채호 선생. 이 신채호 선생은 연개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연개소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 곳곳을 발로 누비면서 그곳에 전해지는 각종 전승이나 비사를 중심으로 이 연개소문의 활약상을 추적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채호 선생이 소개하는 몇 가지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상잠록과 김해병서. 조선상고사에 보면은 이 책은 대대로 전해오는 그런 책인데 연개소문이 직접 지은 병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 때는 장군이 지방에 부임하면 왕이 꼭 이 책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이 자랑하는 7대 병서 중에 하나인 이위공 병서의 모델이 됐다고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책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태종과의 전쟁 때 연개소문이 중국 내륙 깊숙이 지금의 북경 지역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연개소문의 중원도모설 그 가능성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채호가 연개소문이 북경까지 갔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고려영을 찾았다. 어렵지 않게 고려영이라고 쓰여진 간판을 볼 수 있었다. 신채호에 의하면 바로 이 고려영이 연개소문이 끄는 고구려군이 주둔했던 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지명으로만 알고 있었다. 지명의 유래를 확인해보기 위해 우리의 구청격인 고려영진을 찾았다. 북경 순이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북경 순이현지. 거기엔 고려영에 대한 유래가 기록돼 있었다. 당나라 때 고구려인이 이주해 왔다는 단 한 줄뿐이었다. 영이라면 군의 주둔지라는 뜻. 이곳 어딘가에 성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마을을 들어서자 한눈에 성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을을 둘러싼 강은 해자임이 분명했다. 마을의 한켠에 옛 성의 흔적이 있었다. 성은 판축 흔적이 분명한 토성이었다. 중간중간 성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석회도 보였다. 이곳이 신채호가 주장하는 연개소문이 주둔했던 곳일까? 그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혹시 고려영의 유래에 대해 들을 수 있을까? 어릴 때 고려영이란 비석을 봤다는 할아버지를 찾았다. 10대째 이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옛날 그러니까 성벽에 그러면 고려영이라고. 네, 서문 문구에다 고려영이라고. 그게 그 돌 안에 새겨진 한물로. 那个西门上不是有高丽营那字吗？那什么碑？一个石头刻的还是什么？就在边后头，有一个石头。
有一个机关似的，开个门没瞅见了，关上门就出来字儿。문 뒤에 不 关 门 나 瞅不见。 하지만 성문 바로 뒤에 고려영이란 비석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그 이상은 알 수 없었다. 연계 소문이 북경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기 위해선 어양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만리장성을 넘어야 한다. 중국이 북방 민족을 막기 위해 세운 만리장성. 연계 소문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만리장성을 넘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장성 너머에 있는 거란족을 포함한 북방 민족에게 만리장성은 장벽이 되지 않았다. 중국의 역사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5호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 모두 북방 민족이 만리장성을 넘어 세운 나라였다. 북방 민족이 중국으로 내려오는 통로 중 하나인 고북구. 고북구에서 북경까지는 겨우 1시간 거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고구려도 만리장성을 넘을 수 있었을까? 고구려는 실제 5대 모본왕 그리고 광개토대왕 때 이미 이곳 북경 인근 지역인 어양을 공격한 경험이 있다. 아직도 이곳엔 당시의 고성터가 남아있었다. 지금도 밭고랑 사이엔 수많은 토기와 기와조각들이 널려있었다. 만리장성은 고구려에게도 넘기 어려운 성은 결코 아니었다. 일직선상의 성은 어느 한 곳만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다 그 적군들이 뒤로 배후로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성은 여러분 이제 산성이 각각 독립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이 무너져도 다른 성이 살아 있죠, 그냥. 그 열 개 중에 아홉 개가 무너져도 하나가 독립해서 살아 있는 겁니다. 근데 직선상의 성은 그 길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길어봐야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은 전체가 다 그쪽을 통해 통로를 이용해서 적군들이 들어와서 후방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일직선상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성처럼 전략적으로 그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죠. 만리장성은 연계소문에게도 장애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 그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당태종과의 전쟁 시 당나라군에 잡힌 고구려 첩자가 한 얘기다. 여기서 조양은 중원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북경 민족대학에 있는 황유복 교수는 최근에 연계소문이 쉽게 북경을 넘나들었을 것이란 사실을 증명해주는 단서를 발견했다. 고려 포란 이름을 명나라 카중 황제가 이런 황양터 황양대 황양대 그것이 이제 어디, 가는 저, 곳마다 예. 지금 여기 천진 아닙니까? 예. 북경에서 들어오면서 예. 여기서부터 이 동북쪽으로 나오면서 이 지역이 광범한 지역에 예, 그 황양타라고 그러죠. 타 황양타 예 황양타가 황유복 교수는 최근 황양대에서 고려 포보라고 쓰여진 비석을 발견했다. 당태종이 고구려군을 속이기 위해 위장 창고를 설치해 놓은